폭탄으로 미친놈들을 날려버릴 준비 됐지? 좋았어. 밴딧, 어째 잘 지냈어? 피해 꿈틀은 꽝이 들려? 적들이 더 있어. 실력 한번 볼까, 신병? 너무 빠다! 우리 끝났어! 우리 먹었지! 아야, 워크다! 아야! 여신께서 천연의 머리를 원하신다! 대로! 좋아, 이렇게 거점을 마련했으니 흐름이 우리 쪽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어. 자, 킬러, 날 따라와. 간단히 브리핑해줄게. 얼마 전에 보드랜드 전역에 볼트 위치가 적힌 지도를 발견했어. 바람이 이루어진 거지.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표적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어. 우린 공격을 받았고 도중에 지도는 사라지게 된 거야. 그 후로 우린 계속 지도를 찾는 중이고 말이야. 이쪽이야. 지도를 찾는 데 몰두한 나머지 판도라의 변화를 읽지 못했어. 단순히 재미를 위해 서로를 학살하던 밴딧들이 하나의 교단으로 뭉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야. 그 이름은... 볼트의 아이들. 맞아. 이리 와. 주변을 살펴보자. 놈들의 리더는 칼립소 쌍둥이야. 추종자 놈들은 둘을 신처럼 숭배하지. 놈들은 지도를 통해 위대한 볼트로 찾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지. 게다가 방해가 되는 자들은 모조리 죽이고 있어. 어떤 밴딧이 사막에서 외계 유물을 발견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 지도일 수도 있어. 그 유물이 지도가 맞는지 알아내야 해. 힘을 아주 멋지게 처치했군, 신병. 역시 해냈다. 쉬브가 지도에 대해 뭘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보자고. 난 주변을 살펴볼게. 완벽하군. 아니, 이게 뭐야? 쉬브! 선스메셔 클랜이 성스러운 볼트 지도를 다시 찾아냈어! 우리 지도자들을 보내 선스메셔의 일원들을 우리 가족으로 초대해! 서둘러! 쌍둥이 씨께서 기다리신다! 지도라고? 이럴 줄 알았어. 놈들보다 먼저 선스메셔를 만나야 해. 내가 문을 열게. 자, 이쪽이야. 난 진영을 꾸리고 칼립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어. 선스매쉬의 리더를 찾아서 어떻게든 지도를 가져와. 너희가 알아서 잘할 것 같아. 행운을 빌어. 난 쓰레기 더미에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을게.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여긴 형편없는 곳이지만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야. 레이더가 맨 땅에 헤딩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 생츄어리는 아니잖아. 엘리가 빨리 함선을 복구했으면 좋겠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빨간색 필요하면 날 찾아오게. 정태관 만도산이란 말인데. 네 이름이 각인된 총알을 준비해뒀지. 아, 잠깐만 잘못 적었군. 마음껏 쏘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볼트헌터가 된 이유가 궁금하군. 볼트는 모두를 매혹하지. 잊지마, 볼트 안에서 나오는 힘은 저항하기 힘들어. 엉뚱한 사람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은 우리 몫이라는 거야. 경험담에서 나오는 얘기니 믿어도 좋아. 폐자재에서 태어난 폐자재로 버려지고 미쳐져라! 다리가 없어! 얼굴이! 배치우자! 몇 명 죽였는지 까먹었어! 넌 끝이야!
차게 꽂아주마! 좀 도와줄래? 총을 쏴서 날 좀 내려주겠슨? 매달리는 것도 좋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 움직인다. 좋아. 만나서 반가워. 이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크림슨 레이더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릴리스가 직접 지시한 1급 비밀 명령이야. 널 죽여야 할 수도 있어. 파이어호크의 동료인가? 난 처음에는 릴리스와 함께 움직였지만 지금은 밴디 대전사가 되었지. 손수미션 만세. 내 말은 적어도 난 대전사였어. 클랜원들이 바보 같은 외계 쓰레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지. 건들지 말라고 경고했건만 놈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클랜원들은 날 포박하고 물건을 칼립소 쌍둥이에게 갖다 바쳤어. 나쁜 놈들. 볼트의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여길 피해야 해. 그래, 릴리스와 레이더는 요즘 어디서 지내? 예전에 볼트의 아이들 선정기지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전의 모집소야. 이제서야 말이 통하는군. 자, 여기서 나가자고. 내가 길을 안내하지. 비무장 상태지만 이런 상황에 겁까지 먹은 걸 놈들에게 알리면 안 되거든. 밴딧의 삶이란. 그러면 그 볼트의 아이들 선전기지를 혼자서 점령한 거야? 당연하지. 인상적이군. 진짜 볼트의 아이들이 내 기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 피너먹을 해골이 저기 왜 있는 거야? 분위기 완전 싸게 말이야. 야, 지름길 나라. 이쪽이야. 스케그 투성이야. 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물건은 이걸 스케그에게 쓸 수 없지.
이제 안전해. 좋아. 파이어 호크를 만나러 가자고. 칼립소 놈들은 판도라의 모든 밴드시 자기들을 신처럼 숭배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밴드석의 신이 무슨 소용이란? 우리에겐 따뜻한 모닥불과 고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릴리스가 분명히 날 반가워할 거야. 우린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 거의 형제나 다름없지. 판도라에 문제가 생겼어. 뼛속까지 느껴지는걸. 아니면 검게탄 내 피부를 스치는 사막의 강한 바람 때문일까. 오, 멋진 장소로군. 요새 같은 곳에다가 바람도 잘 통하잖아. 벽에 해골 몇 개만 걸어놓으면 아주 아늑한 안식처가 되겠어, 친구. 본, 여긴 어쩐 일이야? 반갑고, 릴리스. 전직 선스매셔의 대전사 본부를 기다립니다. 크리스 레이더 화이팅! 반가워, 본. 레이더에는 최대한 많은 도움이 필요해. 볼트 헌터, 지도는 찾았어? 찾지 못했어. 그래서 대신 밴딧을 데려왔어. 지도? 아, 그 외계 쓰레기? 클레논들이 칼립소 쌍둥이에게 공물로 바치려고 가져가고 있지. 홀리 브로드캐스트 센터로 가는 중이야. 칼립소 쌍둥이가 설교를 통해 추종자들의 살해 욕구를 부추기는 곳이지. 지도가 칼립소의 손에 들어가게 놔둬서는 안 돼. 하지만 홀리 브로드캐스트 센터는 꽤 먼 곳이라 차가 필요할 거야. 내 친구 아이리가 캐치어 라이드를 운영하고 있어. 가서 소개를 하면 차량을 구해줄 거야.